예를 들어 100군데를 뚫고 있다. 네. 그러면 내 몽골을 좋아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 이래 쌤 그래요. 선생님 책을 잘 쓰는 걸로 유명한 거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도대체 가장 처음에 어떻게 책을 써야 해요? 원고 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쓴 원고가 출판사에서 과연 이걸 받아줄까? 한번 꿀팁! 책 쓰는 A to G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는 이게 출판사에 원고를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초고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초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냥 A4용지 한 100페이지 정도 내가 쓴 글이 있으면 이게 초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보통 A4용지 100페이지 그런 포인트를 어떻게 하고 다 궁금하잖아요. 그쵸. 한 글을 딱 열었을 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거기에 보면 10포인트 돼 있고요. 자간은 160자간 돼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만질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바탕체 그냥 그대로 해서 주제를 예를 들어 한 주제를 소주제로 갔을 때 네. 이것을 한 두쪽 반이라고 한번 볼게요. 두쪽 반짜리를 40개를 내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40꼭지. 소제목 40꼭지를 만들어라.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약간 칼럼을 쓴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면 총 한 1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초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초고를 갖고 내 선에서 퇴고를 하잖아요. 두 번째 퇴고는 초고에 대한 퇴고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는 출판사 이메일을 수집해서 출판사에 투고를 내 원고를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시청자들이 아 출판사 메일이 어디 딱 나와 있는 거 없나요? 어떻게 출판사 메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출판사 메일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을 보면은요 앞뒤에 보면은 어떤 뭐 연락처 있고 몇일 찍히고 발행일 언제고 나오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이메일 이렇게 전자 우편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이 수집하는 방법은 저쪽 서점 가까운 서점에 가면은 이 매대의 평대나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책꽂이나 그럼 거기서 이렇게 나와 결이 맞는 출판사 나와 결이 맞는 책에 대한 출판사 메일 목록을 내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을까요?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주소 들은 겁니다. 3만 개가 있는 거예요. 와, 3만 개 중에서 나를 선택한 출판사.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한 군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 미라지 쌤의 그 하셨던 연수 내용 중에서 이런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스토리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여러분이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말이 너무 기억에 남는데 그럼 일단 투고를 하고 기다리면 되나요? 이제 투고를 하면은 예를 들어 100군데를 투고 있다. 네. 그러면은 내 원고를 좋아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아 이게 아쉽지만 현실이다. 그럼 네. 일단은 출판사 입장에서 봐도 이미 내가 계획된 게 있는데 네. 이 계획된 거를 내가 피직고 들어가서 과연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네. 그 의문도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조성희 작가님의 뜨겁게 나를 응원한다의 어승어거 그어누기 이게 거절의 미학이거든요. 아. 한번 오늘 어승어거 그어누기 한번 의문을 한번 해보세요. 어 어떤 출판사는 승낙할 것이고 어떤 출판사는 거 거절할 것이다. 그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누에. 아 정말. 아 그거 어다. 아, 그거 아, 정말. 아,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누군가의 출판사는 기. 내 원고를 기다리고 있다. 아 어서 그 누기. 네 맞습니다. 어서 그 누기. 어서 그 누기. 그 어떤 출판사는 내 원고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여러분.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을 약간 제가 변형해서 이렇게 출판사 서랍게 제가 만드는데 네. 진짜 있어요. 아. 내 원고를 좋아하는 출판사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 그곳과 만나서 계약이 될 겁니다. 또 계약이 됐고 어느 정도 계약금을 받고 인쇄 얼마다 이렇게 계약이 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편집자가 붙을 거예요. 네. 그 편집자가 내 초고, 그러니까 원석이죠. 네. 이 원석을 보석으로 이제 하나둘씩 출판사를 만들어 가거든요. 요렇게 이거 이 과정을 끝나면 결국에는 한 권의 책이 되는데 그래서 어느 한 출판사 대표는 책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책은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원고를 만들어 갈 자신이 있다면 계약을 맺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네. 원고가 처음부터 완벽한 원고는 없다. 완벽한 원고는 없다. 네. 함께 만들어 가는 거지 완벽한 원고는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열심히 네. 네.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조맥구. 조맥구 조금씩 매일 꾸준히. 네. 그러면 책을 쓸 때 가져야 할 마인드, 뭐 태도라는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것을 좀 알기 쉽게 세 가지 M으로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 M은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당신의 이야기는 가치가 있고 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두 문장만 기억하시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주부다. 육아를 많이 하는 네. 가정주부다 했을 때도 이분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거기서 출발을 하면 되고 저 같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선생님이다. 예, 그럴 경우 선생님들은 자기 학급을 운영하는 방법과 어떻게 수업을 끌어가는 그런 방법, 자기만의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네, 맞습니다. 글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관심 분야,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늘 널려 있다. 네. 그 메시지를 충분히 잡고 책쓰기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첫 번째. 네, 두 번째 M은 뭘까요? 두 번째 M은 메신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든 버처드의 메신저가 되라. 이 책은 지금 현재는 100만 잔자 메신저로 이렇게 개정판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세 가지 메신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신저, 연구 기반 메신저. 두 번째 메신저, 성과 기반 메신저. 세 번째 메신저인 롤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첫 책은 독서교육 콘서트를 쓸 때도 제가 독서교육을 엄청나게 잘해서 쓴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지 독서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다음에 문의 학급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관련된 책을 또 읽다 보니까 적용할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하나둘씩 적용하면서 읽으면서
실천하면서 글을 쓰면서 이걸 동시에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서서히 독서 학습으로 만들어지고. 아, 마지막 M은 뭘까요? 마지막 M은 뮤지엄. 아. 뮤지엄의 뜻은 박물관이죠. 여기서 말하는 박물관은 문장 수집가가 되라는 거예요. 아. 책 속에 있는 좋은 문장이 엄청 많이 있죠. 그것을 가만히 너무 좋았다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저장 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록 창고. 저는 블로그와 에버노트를 주로 쓰는데 거기에 좋은 문장들을 엄청 많이 담겨놓고 저의 박물관은 거의 지금 만개가 넘는 글감들이 넘쳐흐르고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데요. 한 번씩 글, 그러니까 금빛 문장들 짱 좋은 구절, 짱구를 보면서 이거 관련해서 또 내 생각을 또 쓰고 싶다. 네. 그게 이미 글감들 사실은 뭐 쓰지? 어떤 거 쓰지? 이런 게 참 문제잖아요. 근데 항상 책을 읽고 금빛 문장들을 메모하고 그 안에서 글감을 찾아내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글감들을 또 발견하고 이게 얼마 전에 그 역행자 아무도 대명하던 작창왕님의 거기서 나온 대목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비슷해요. 네. 다 똑같고 네.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거고 네. 그걸 실천하느냐 그 한 표창에서 나온다 생각. 아 근데 그 비활쌤은 그 실행력, 실천력이 정말 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완전 미쳤네요. 와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 정도까지 또 실행하시고 하시는 게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3M 이 세 가지 마인드만 있으면 그러면 글쓰기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아 근데 보통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했기 때문에. 근데 막상 까고 보니까 아까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엄청난 혹독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날에 미랄쌤이 있었다는 거. 그럼 사실 미랄쌤 연습을 들으면서 미랄쌤은 근데 어떻게 해서 저런 전문가가 되었지? 어떻게 됐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배경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속 시원히 그냥 탈탈탈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책 쓰기 가장 매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와 대화할 수 있다. 저도 이 글쓰기는 휴식이라고 가끔 글로써 나의 감정을 찬찬히 이렇게 써내려가면 그게 정말로 정화된 느낌이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이거 시청자들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미랄쌤 그런데 혹시 책이 나한테 아무도 안 사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은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저는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저는 오히려 그 문장을 보고 걱정을 벗어던졌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매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네. 이 책을 통해서 일단은 제 첫 번째 독자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로 인해서 엄청 많이 변화가 됐을 거예요. 걱정에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네. 내 글에 대한 내 책에 대한 네. 가치를 알아봐주는 한 명 그 누군가가 있어도 그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을 위해서 꼭 책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게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 한 명 두 명 너무 소중하잖아요. 네. 근데 내 책에 대한 그걸 누군가 사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가. 네 물론 잘 팔리면 또 너무 좋겠지만 저도 잘 팔리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미랄쌤 여러 그 자식들이잖아요. 책 자식들 너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가장 이 책 한 권은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 책은 좀 잘 팔렸다. 또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잘 팔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고 아, 이 책 애정이 깊다 또는 물론 그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도 네. 저희 정답은 늘 40년 뒤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첫 책이 독서계 콘서트 이 책이 저에게 준 엄청난 그 터닝 포인트는 이름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책을 꼭 원탑으로 독서계 콘서트 미랄쌤의 독서계 콘서트입니다. 네. 일단은 최초 한번 뚫어라. 네.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 네, 그런 거네요. 저도 사실 그 프랑스 해외파견 교사 시험 보러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거 안 될 거야. 주변에서 그거 쉽지 않아. 전국에서 한 명 뽑는데 쉽지 않고 안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혹시 합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서 수업하려고 그래. 프랑스어 자신 있어? 하면서 막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은 되게 막 설렜거든요. 네, 맞아요. 가서 막 외국 아이들과 함께 할 생각에 굉장히 많이 설렜거든요. 물론 힘든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미랄쌤의 오늘 말씀 일단은 시작해라.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